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들이 그간 여성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19일 상사체육관에서 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순천시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 발전과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단체별로 준비한 난타, 체조, 노래, 댄스 등 다채로운 장기자랑을 통해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순천시 여성단체 회원들은 그동안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양성평등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우리 여성단체는 지금 10여 개 단체가 6천여 명이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단체가 한나로 정말 화합이 돼서 한마음으로 열심히 순천시를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장바구니 나눔 캠페인과 정원 나눔 행사, 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펼치며 시정의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주관하고 있는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